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주전자재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대주전자재료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주전자재료 주주분들, 조금 오늘 좀 아쉬워요. 네, 어쨌든 간에 시작은, 네, 뭐 갭상승이라고 하긴 좀 뭐할 정도의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연속성을 못 보여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뭐 대주전자재료가 어떻고 2차 전지가 어떻고 대주전자재료가 무슨 기업이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진짜 당연히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잘 가던 지수도 올라갔는데, 지수도 10시, 오늘 지수 여러분도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 막판에 밀린 거 말고는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려 왜, 우리 대주전자재료는 그 흐름을 못 따라갔냐? 왜 얘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못 갔냐? 이거예요. 왜 지수를 못 따라갔냐? 이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실, 대주전자재료가 지수 안 좋을 때도 잘 올라갔죠? 네. 지수 안 좋을 때잘 올라갔어요. 그게 뭐예요? 지수보다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임을 가져가는 종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아, 지수가 안 좋아도 이 친구는 지수가 안 좋을 때도 되려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두 번째. 2차 전지가,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보면은 2차 전지가 최근에 이렇게 찔끔찔끔 잘 올라왔습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2차 전지 엄청난 호재가 있었나요? 그거 아니에요. 왜 올라갔습니까? 2차 전지가 지수 방어,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지 않게끔, 코스닥 지수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끔. 그래서 바이오 2차 전지가 올라갔었죠, 저번 주에. 근데 오늘은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죠. 왜안 올라갔을까요? 굳이 2차 전지와 바이오로 지수 방어를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죠. 굳이 안 해도 됐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생각보다 힘이 없었던 거예요. 대주전자재료의 모멘텀이 바뀐 게 있습니까,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대주전자재료에 문제가 생긴 게 있나요? 그래서 음봉이 나왔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바뀐 게. 그럼 결국 뭐예요? 외부적인 영향이 더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영향이 더 미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대주전자재료의 사상 최고가가 13, 18, 13, 거의 14만 원이라고 하시죠, 그냥. 편하게. 어차피 14만 원을 가냐, 못 가냐예요. 14만 원이에요. 이거 얼마 남았어요, 괴리가? 여러분들 이거 15%만 올라가면은 대주전자재료가 상장 이래로 최고가를 가게 됩니다. 더 재밌는 게 뭐예요? 한창 2차 전지 좋다 좋다 난리가 났을 때보다 지금 최근에 뭐 2차 전지 좋다 좋다 난리가 났나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요번에 간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5년이 누구? 대주전자재료의 호재를 가지고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움직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좋죠.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뭐다? 개별적으로 끌고 가는 건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테슬라도 많이 밀렸었죠. PNT 한번 같이 봐야죠. PNT도 오늘 음봉이죠. 왜? 얘는 어차피 지수와 상관, 대주전자재료와 PNT는 지수와 상관없이 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상관없이 가는 친구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주전자재료를 보고 오늘 왜 빠졌는지, 왜 올라갔는지, 이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고, 이슈가 없었어. 올라가는 이유도 없고 떨어질 이유도 없었어. 그렇다면 뭘 봐야 된다? 그 이후로는 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수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따져 봐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에코프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에코프로에서도 동일하게 약간 좀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훨씬 더 도움 많이 되실 거고,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게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 거구나.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거구나. 여러분들 나중에 투자하실 때도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허브경제TV와 함께 단기 매매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으로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로 6%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다 팔고 탁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강한, 시장에서 주도주급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같이 저희 하홍유TV와 함께 투자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덕산테코피아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